국민의 알 권리가 바로 이런 거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뉴스 로킥에서는요. 오늘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준비돼 있고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현장에서 근무 중인 역학 조사관과 또 감염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원의 명랑 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시인이시죠. 숙명여자대학교 김은교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요. 핵심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0명이 넘는 작가분들의 뜻을 모으고 또 성명서의 문구를 정해서 이 발표하기까지 참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작가로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이번 성명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가령 중대재해법 실시의 계열은 민주당의 반개혁적 요소를 비판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작가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어용 작가들은 아니지요. 네. 그 언제 처음 의견을 교류하기 시작을 하셨고 또 이제 발표해야 하는 그 왜 이렇게까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10일 전부터 대화를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에 다양한 차이가 있고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공수처를 설립해야 되고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는 것은 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개별 작가들이 단독자로서 654명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16일 저녁에 메일을 돌려서 17일 오전에 발표했으니까 하루 저녁 만에 서명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몰라서 못했다. 왜 시간을 충분히 안 했냐. 근데 그 오전에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네.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많이 못했죠. 그래서 네, 네. 다시 이제 추가 발표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참여 못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 얼마 전 서울대 교수 10명이 뭐 9명의 이름을 내지 않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죠. 네네. 작가들은 그 어용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네. 숨기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왔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성명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 검찰은 기소 독점권하고요. 네. 기소 독점권하고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권력을 누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인정해준 독재 세력에는 파트너로서 아첨해왔다고 작가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중립이나 독립을 말하기 전에 반성과 성찰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이 과도한 검찰 권력에 대한 제재는 공수처 설립이 아직 문제가 있지만 아직 뭐 0%죠. 지금 시작이니까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다만 공수처를 정권이 사용하면 위험하게 시민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검찰개혁은 정권이 아닌 국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검찰개혁, 나아가서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가 설치된다든지 네. 사법감시기구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등 네네. 이른바 시민검찰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네. 검찰의 부패나 인권 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서명한 것이죠. 네.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서명한 작가들은 네. 사법적 비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수사할 때 비례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자기네들 검찰과 연결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죠. 네.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씨가 한 행위를 보면
뭐 김학의의 성상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뭐 무마되지 않았습니까? 또는 얼마 전에 99만 원 상징적인 숫자가 말하는 이런 검찰의 죄를 덮어주거나 자신이 가족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과도한 비교할 수 없는 수사를 집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물론 지금 여당의 실정이 있고 대통령에게도 또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권의 문제가 있다면 수사도 필요하지만 네네. 윤석열 씨가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윤석열 씨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은 윤석열 씨는로서는 어렵다고 작가들은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645명은 어떤 단체나 어용이 아니라 민주적 단독자로서 네. 윤석열 씨의 자진 사퇴를 동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김은규 교수였습니다. 아이!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